저는 노정현입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정남진이 이차복이 이경숙이 이관철이 이경숙이 최혜옥이 조동현이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남진이는 주인도 없는 집에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인감증명 주민등록을 훔쳐다가 OBS 앞 백화수복에 잡혀 3억 2,400을 잡혀먹고, 또 이차복이 제가 성동구 응몽동 신동 아파트 천세대에서 부녀회장을 6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부녀회원들이 총무가 우리 저 친목회를 하나 겸해서 2천만 원짜리 개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를 40명 개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달 첫째 월요일 날그 응몽동 신동 아파트 대청소를 했습니다. 부녀회 비회원 그들끼리. 근데 어느 날 이경숙이가 배가 안 암산만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노회장님, 저도 비회원으로 등록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애가 심성이 착한 것 같고 임신했고 해서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달 청소할 때또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집으로 자주 오는데, 이경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형제가 많은데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자기 집은 저기 성동구 행 저기 성동구 그 뭐야 그 무슨 교회 무학교에 자기가 집 사고 남편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간사 집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보상을 그 무학교에서 보상을 해주면 자기네가 그 되는데, 지금 보상 공사한다고 그래서 여기 성동구 응봉동 신동 아파트로 새로 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애가 진실하고 착해 보여서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이경숙이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차복이가 결혼 전에 저 남매를 낳아서 지금 어떤 스님하고 살면서 철학을 배워서 철학관을 하는데, 그 스님이 생활비를 안 줘서 애들이 굶고 있답니다. 남매가 장진섭이하고 장희정이가 굶고 있다면서, 그 밑에 저 부동산에서 5부로 가계수표로 5부로 바꿔서 쓰는데, 5부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회장님 500만 원만 2부로 바꿔주세요. 애들 생활비가 없어. 애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도 사정을 해서 부녀회원 돈으로 500을 2부로 바꿔줬습니다. 그 5부로 저기 500만 원을 받고 빌려줬는데, 그게 또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500이 되고 2,000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뭐 수표를 찾아와서 또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한 8, 9천 1억이 되니까, 이경숙이가 자기 언니 이차복이가 지금 집 밑에 내려왔는 집 밑에 내려왔는데 언니 눈알이 뭐 튀어나와서 그 언니를 못 보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하, 그래서 그 데리고 와라, 밥이나 먹이자. 그래서 이차복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자매가 그렇게 뭐 남을 나쁘게 할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잘 대주고 하다 보니까 수표를 한 1억 한 7,800만 원인가를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자를 매달 2부 이자를 내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비싼데, 우리가 그 40명 그 돈께를 하니까 언니가 노회장님이 그 개를 우리를 두 자매를 1억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이 갯돈하고 이자 물고 개를 타서 그 돈을 갚고, 또저 형부 이차복이가 이간철이가 돈을 벌어오면 갚고, 언니가 철학을 하니까 돈을 벌어서 갚겠다 해서 그 말만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가지고 오라니까 은행에서 저기 새 수표로 바꿔와서 준다 하면서, 먼저 준 수표를 거듭해서 다 찾아가고는 그 수표가 은행에 들어가야 새 수표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걸 믿고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이 1억 7,800만 원이 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갯돈도 안 내고 그 이자도 안 내고 두 형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경숙이가 저희 집 와서 그
수표를 자기가 써준 수표를 달라릅니다. 그래서 왜 달라고 하냐고 다닌 데마당 자꾸 그걸 달라고 해서 내가 아 팔꿈치로 왜 그래 그러니까 지가 쓰러 자빠져 놓고 내가 저를 때렸다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자기 노회장이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녀회 강모님하고 순수임이하고 또 임신분이하고 넷이서 찾아갔습니다. 그 무학교에 간사집으로 가니까 자기 그 저기 뭐야 이승기 씨가 계셨습니다. 그 이승기 씨 보고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이승기가 하는 얘기가 노회장님이 때려서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그 누가 그러더냐 하니까 우리 부녀의 총무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총무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날 보고 노회장님 빨리 저 출국 정지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이 두 자매가 잠실 써도 동네 돈을 이렇게 해서 동네를 아주 풍지박산을 동네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바람에 잠실 써도 그렇게 풍지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 이경숙의 집을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하니까 자기가 돈을 다 갚아주겠다면서 지불각서를 그 저 명세서를 써줬습니다. 돈 갚겠다는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또 한 1년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상훈이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상훈아 어디 갔다 오니 하니까 이모 저기 엄마 저기 미국 갔다고 아빠가 시켰어요. 사실은 미국 간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집을 얻어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엄마랑 이모랑 아빠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저기 외국 갔다고 하라 그러더라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애가 얘기를 해서 아 이게 거짓말했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찾아다니다가 저 남양주 쪽에 아파트에서 부녀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 이경숙이가. 찾아서 내가 그 집에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유채동산 압류를 했더니 그 유채동산을 물물창고에다가 딱 놓고 또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보기를 또 만났습니다. 찾으러 다녀서 만났습니다. 마포 그 사거리에 어떤 2층에서 철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관이 도운 철학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언니 미안하니까 장희섭이가 그 골프장을 하고 있는 골프샵을 하고 있는데 골프샵을 하고 있는데 그 골프샵 하는 데서 도운 철학관에서 그 자기 아들이 옆에서 그 저기 골프샵을 하면서 외국에 그 뭐 골프 아카데미를 그걸 한다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언니 매달 갚겠습니다. 그래서 장희섭이한테 그 각서를 받고 매달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 각서를 받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어느 날 동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지금 그 집이 이사를 도망을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11시에서 보니까 물건을 챙겨가지고 밤 12시에 저 남양주 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이제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유채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너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너 이렇게 하면 되냐. 내가 불전을 놓고 10만원을 놓고 절을 하면서 너 부처님 모시는 불자로서 이렇게 하면 되냐 하니까 부처님이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경숙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판사 앞에서 만났는데 그땐 법을 몰라서 파산 신청하면 제 그 이의서를 내야 되는데 40명 그 부녀의 40명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서를 내야 되는데 그 2차 보기가 소개시킨 그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이 김태훈 씨라고 그분이 내가 물어보니까 파산 신청한데 이의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한테 하니까 왜 40명 갯돈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그랬으면 이의서를 내가지고 재판을 소송을 했어야지. 그러고 저는 이제 법을 몰라서 시효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 이경숙이하고 이차부기하고 지금까지 뿔뿔이 해주면서 지금 엄청나게 잘 살면서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저는 응봉동에 신동아 아파트 저기 3동 909호를 32평짜리를 2억 5,500 주고 팔았는데 지금 15억이 나갑니다. 또 42평짜리 이 42평짜리를 2억 9,500을 주고 팔았는데 그게 건 20억이 나갑니다. 왜? 개원들 돈을 안 주면 오야가 구속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파출소, 경찰서 이런
중부서 이런 데는 직원이고 알고 중부서 경호회 자문위원장이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돈 때문에 나무 그 가정주부들이 조금씩 내는 돈을 떼먹을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팔아서 그걸 저 구속 안 되려고 제가 그걸 갚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도 뿔뿔이 헤어다니면서 이게 돈을 안 줍니다. 그이 사람들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피해를 볼까봐 제가 이런 유튜브를 옮깁니다. 이 가족들이 이러는 바람에 저희 딸도 이혼해가지고 딸 둘을 데리고 살고 있고 저희는 지금 저는 나무 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빚이 16억입니다. 경남진이도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고 그래서 32년 만에 판결 스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스승을 받았는데 빚이 제가 지금 16억입니다. 매달 이자가 7,800만 원씩 나갑니다. 이게 저가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병이란 병은 다 알고 녹내장, 백내장, 또 무릎까지 아프고 심장병까지 생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나무 돈을 갚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가 안 생기 있게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프랜카드를 써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더안 당해야 돼. 나 같은 피해자가 안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많이 저기 들어주시고 이런 피해를 안 당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정이 그렇게 알뜰하게 너무 잘 살던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이도 80입니다. 80인데 이렇게 무너져서 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